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뭐 가끔 커버곡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또 막 그러면은 막 유튜브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뭔가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멋진 음악 하는 분들에게 네. 이렇게 햇빛이 비추는 날 이런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양산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아니요. 양산? 바다 솔 아, 이해를 못하셨구나. 이게 음악 하시는 분들의 그 멜로디 라인, 개 이름과 햇빛 가려주는 이 그 파라솔 이런 것들을 아, 그러니까 그 파라솔 이런 것들을 개 이름과 저기 그 파라솔과 이 개 이름이 같은 의미로 이게 이어져가지고 파라솔이 양 파라솔 그러니까 개 이름과 파라솔 그러니까 파라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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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울고 있어? 나 여자한테 잘했어. 나 이제 트위터는 평생 못할지도 몰라. 아니 형, 현실에서 여자 만나기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만나지 않아. 그럼 어디서 만나? 형, 요즘은 인사이드 앱이라고!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 야, 이게 인사이드야? 여기 사람들 보이는데 그냥 막 침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 형 좀 좀 천천히 좀 기다려봐. 형이 그러니까 차이는 거야. 우선 좀 인사이드를 둘러봐야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 수가 있지. 그래,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일단 형 밑에 있는 마이룸부터 한번 들어가봐. 어, 뭐야? 어, 이게 꽤 멋있게 돼 있는데 이게 나야? 야, 캐릭터 움직여. 내가 형을 위해서 미리 좀 꾸며놨지. 어, 너무 고급스러운데? 여기서 놀라면 안 돼. 더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저기 위에 보면은 지금 코인 노래방이 보이지? 어어. 저걸 한번 클릭해봐. 여기서 형이 원하는 노래들을 목록을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직접. 그게 무슨 소리야? 노래방 있다? 헉, 이럴 수가. 아, 좋아, 그럼 난 노래 한번 불러보겠어. 자, 한번 가보자고. 바로 부르기.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야, 대박이다. 오랜만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아,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다른 거 없어도 재밌다. 형, 다시 한번 마이룸으로 나가볼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수정구슬이 배치가 돼 있을 거야. 오른쪽 하단에 수정구슬. 어, 여기 있다. 그것도 한번 클릭해봐. 짜잔. 이게 여기서 형이 오늘의 운세를 볼 수 있는 타로가 있고, 넘겨보면은 형의 고민을 또 볼 수가 있는 타로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둘 다 해보자. 좋아, 오늘의 타로. 형, 여기서 보이는 카드가 전부가 아니야. 옆으로 한번 슬라이드 해볼래? 잠깐만. 이렇게 많으면은 보통은 이럴 때 좋은 카드가 양 끝에 숨겨져 있는 법이거든. 바로 이거야. 부정적인 느낌에 치우치지 마세요. 달 카드를 뽑았네요. 내가 걱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친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대로 끝낼 게 아니야. 고민 타로도 같이 해보자고. 오늘의 연애운! 오늘 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장의 카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가 되는구나. 양쪽 끝과 가운데쯤 하는 어때? 양쪽 끝과 가운데야. 주변에서 나에게 호감 표시를 한 사람이 있다고? 지나간 관계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 일단 한번 나가봐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형 타로도 봤는데 이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가구를 하나쯤은 형도 마이를 직접 배치해보는 건 어때? 위에 있는 꾸미기를 한번 눌러볼래요? 형 아까 시원하게 노래 한번 불렀으니까 스탠딩 마이크를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 스탠딩 마이크를 배치할 수 있어? 오 마이! 여기서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초록색 표시가 되고 V표시를 누르면은 짜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품이 있으니까 나중에 형이 한번 더 꾸며보라고. 좋아!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친구들을 사귈 일만 남았네. 자신감을 갖고 한번 나가보자고. 좋아,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옆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넘겨봐. 오. 우리 사람들 다 나한테 호감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잠깐만, 이 사람은? 오 뭐야, 이 사람 내 또래인데? 야 가까워, 가까운 수준이 아니야. 이 친구 좀 보냈다. 그럼 우리 이제 친구가 된 건가? 대화창에 사람... 한번 들어가봐 형, 메시지. 안녕하세요. 답장 왔어.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인사이드 처음 들어와 봤는데 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하하. 맞아요. 그런데 슈슈슈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쓰는 양산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마치 강아지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할 거야. 아, 키우는 강아지구나. 네, 고양이예요. 아, 진짜. 네. 저 고슴도치 되게 좋아해요. 고슴도치요? 저는 이제 파충류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스핑크스라고. 이름 살고. 예, 아직 말 안 했어요. 미안해요. 이 친구 깡패예요. 와. 근데 지금 화면이 꺼져 있어서 본인 얼굴이 미치는데 깡패라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네요. 네,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